오케이. 11까지. 오케이, 워크북 포커스 11, 11번까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네. 오케이, 포커스 12, 12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목이 물질 명사의 수량 표현인데요. 뭐 다른 말로 뭐 물질 명사에 한정해서만 얘기할 필요는 없겠고, 셀수 없는 명사 중에서 그래도 뭐 우리가 물한 잔, 케이크 한 조각, 뭐 치즈 한 조각, 종이 한 장, 이런 표현은 그러면 paper, water, 뭐 그다음에 뭐 bread, cake 이런 거셀수 없다고 했는데, 물한 잔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할까라는 궁금증이 생겼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A glass of water. 오케이, 커피 한 잔은 뭐였더라? A cup of coffee. 주스 한 잔은, 아 주스 두 잔은. Two glasses of juice 였죠. 차한 잔은? Two cups of tea. 두 잔이면 two cups of tea. 아, 네. 뜨거운 건 컵에 담아 마신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차가운 거는 glass에 담아 마신다.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종이 한 장은 뭐였더라? Piece of paper? A piece of paper. 됐습니까? 예. 오케이. 얇게 자른 한 조각을 영어로 뭐라고 한다? Slice. 슬라이스로 한다 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얇게 자른 치즈 한 조각은 뭐라 그런다? Slice of cheese.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병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병. 그 병은 영어로 뭐였다? Bottle이었죠. A bottle of beer. 맥주 한 병. A bottle of wine. 와인 한 병. 그 다음에 숟가락으로 이렇게 떠서 하는 것은 a spoonful of였습니다. Two spoonfuls of가 되겠죠. 두 숟가락으로 그러면. 됐습니까? 조심해야 될건 여기에 있는 컵이나 glass, bottle, piece, slice, spoonful은 셀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설탕 두 스푼 하고 싶으면 two spoonfuls of sugar. 얘들을 복수형으로. 여기에 어를 쓰는 이유가 총몇 가지가 있었더라. 그렇죠. 세 가지가 있었죠. one 대신 쓰인 어가 있었고, 또첫 등장인데 셀수 있고 한 개일 때. 됐습니까? He is a doctor. 이런 게 예였습니다. 그 다음에 뭐 대신 쓰인 어? 불특정한 거예요. Every 또는 per. 불특정한 게이 얘기였습니다. 첫 등장인데 한 개인 거. Every나 per. 뭐뭐마다. 예. 뭐 이렇게 많이 틀리셨습니까? 글씨는 아주 미세하게 늘고 있다. 다행이다. 미세하게. 자, 그럼 여기에 있는 a piece of, a slice of, 뭐, a cup of, a glass of, a는 1, 2, 3, 세 가지 이유 중에서 전부 다 동일한 이유로 쓰인 건데, 몇 번째 이유 때문에 쓰인 겁니까? 첫 번째 이유죠. 그래서 one cup of coffee. 됐습니까? 뭐 어쨌든 두 잔이면, 커피 두 잔이면 뭐라고 한다? two cups of.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복수형이 된다 했습니다. 셀수 있는 명사. 오케이, okay, glass 같은 경우에 쓰 소리로 끝났으니까 복수형은 es 써야 되겠죠. 그렇죠? 민준이 네. 눈치 없이 저기 앉아가지고. 됐습니까? 야, 백민준, 너뭐 나한테 보내줘야 되니까 덜 보낸 거 없어? 없습니다. 없는 거 같다 그냥 너는 이제. 자, 그럼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케이크 한 조각은 뭔데? A piece of cake인데, 케이크 두 조각은 two pieces of cake. 절대로 이따구로 해서는 안 된다. 됐습니까? piece는 복수형인 s를 붙여야만 되고요. 케이크에다가 복수형 하면 케이크 셀수 없다 그래놓고 이게 무슨 짓이냐 말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피자 칼로 자른 한 조각은 피자인데 세 조각은 three slices of pizza 하면 되겠죠. 슬라이스의 복수형은 s만 쓰면 되겠습니다. of 뭐야? 뭔 소리가? 에이, 나왜 틀렸던 거야? 그 피자.
오케이. 그다음에 맥주 한 병은 a bottle of beer 인데 맥주 다섯 병은 five bottles of beer. 그래서 bottle의 복수형을 꼭 병은 셀 수 있기 때문에 bottles of beer는 셀 수 없으니까 단수형으로 써야 되겠다. 그 다음에 녹차 한 잔이 보이네요. 녹차 한 잔은 a cup of green tea 인데 세 잔은 three cups of green tea. cups의 복수형. green tea는 셀 수가 없다. green tea, 녹차인 거 다 알게 됐죠? 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설탕 한 스푼이네요. 설탕 한 스푼은 a spoonful of sugar 이고 여섯 스푼은 spoonfuls of sugar. 그래서 스푼풀의 복수형인 스푼 Fulls of sugar라고 표현하셔야 되겠다. 됐습니까? 네. 자, 다 맞았나요? 네. 오케이. 그다음 이번에는 알맞은 걸 써야 되는데 한 번만 쓰래요. 자, 그러면 1번 도원아, 이거 완성되면 우리말 해석이 뭐가 되는 거야? 누가다? 내가 가지고 있. 어, 뭘 갖고 있대? 내 조각의 종이라 그럽니까? 네, 내 조각의 장. 오케이, 종이 내장을 갖고 있다 이 말이죠. 난 네. 종이 내장을 갖고 있다 라는 네. 표현 다 같이 완성시키면 네. I have four pieces of paper. piece의 복수형 반드시 써야 되겠죠. I have four pieces of paper. 종이 내장을 갖고 있다는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요. 좀 이따가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지 지금 살짝 생각해보세요. 개수 묻는 거 무지하게 하네. 그럼 우리말 질문은 넌 종이 몇 장 갖고 있냐 이 말이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2번 지우야, 이거 완성되면 무슨 뜻이야? 2번은 그들이 뭐 한대요? 어, 와인 두 잔을 마신, 이 바이가 마신답니까? 와인 두 잔을 산다. 됐습니까? 와인 두 잔을 산다. 어, 그러면 완성시키면 두 병을 산다 해야 될 것 같아? 두 잔을 산달까? 두 병을 산달까? 병이요. 오케이. 만약에 여기에 바이가 아니고 드링크였으면 두 잔이 어울릴 거고요. 여기에 마신다가 아니고 산다니까 두 병을 산다가 어울리겠죠. 됐습니까? 마트 가서 와인 파는 데 갖고 난 두 잔만 살 건데요 이러면서 따로 뭐 잔 들고 갑니까? 그래서 완성시키면 뭐가 되겠다? They buy two bottles of wine. 그래서 병이란 뜻의 bottle의 복수형 buy라는 녀석 때문에 two glasses of wine 보라는 bottles of wine이 더 어울리게 되었네요. 만약에 they drink였으면 뭐라고요? Two glasses of wine. 어, 흥분하지 마, 동훈아. 흥분 안 해도 돼. 됐습니까? 어,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3번. 성모, 완성되면 네. 무슨 뜻이야? 너는 원하는 한 잔의 커피를. 어, 너 한, 커피 한 잔 마시고 싶냐? 너 한 잔 원하냐? 이 말이니까. 다 같이 네. 완성시키면. Do you want a cup of coffee? 아, 컵스야. 아, Do you want a cup of coffee? 에스 썼어. 헤이. 아, 그냥 야, 다 S 쓰는 거구나. 네, 아니야. 아, 어, 당연히 어가 있는데 어 북이야, 어 북스야, 어머니야. 어 북. 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예.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4번 문장 해리야, 완성되면 뭔 소리야? 누가다? 품 누구에게? 나에게 목적격 미가 왔죠. 엄마가 나한테 준대요. 무엇을 준다? 빵 한 조각. 그렇죠. 엄마가 나한테 빵 한 조각을 준다라는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럼 네. 완성시키면 My mother gives me a piece of bread. 그래서 빵 한 조각이 뭐라고요? A piece of bread. 빵 한 조각이 뭐라고요? Piece of bread. 슬라이스 아니에요. 오케이. 어, 슬라이스. 어, 피스 두 번 쓰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어 슬라이스 오브 브레드가 맞겠죠. 다행이다. 됐습니까? 여기에 한 번만 쓰라 그랬어. 자, 그러니까 브레드는 빵 한 조각이란 뜻으로 어 피스 오브 브레드란 표현도 있지만
칼로 자른 한 조각이라는 그런 느낌의 어떤 표현도 가능하다? A slice of bread라는 표현도 가능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누가 더 올리버가 뭐한다? 드링스 한답니다. 그렇죠. 무엇을 물 세 잔이랍니다. 얼마나 자주? 매일 매일. 그래서 올리버 드링스 3 glasses of water every day.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3란 대답 듣고 싶으면 올리버는 매일 매일 몇 잔의 물을 마시니? 라는 질문이 된다는 거에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면은 송모야. 네. 3란 대답 듣고 싶으면 네 생각에는 뭐라고 물어보면 될 것 같아? 제 생각에는 how many glasses of water for the Oliver drink every day. 이거 맞나? Oliver drink every 아니야? 뭐야 이게? 맞나? Day인 것 같다. 오케이. 그러면 민준이 생각은 어때? 어?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끊어읽기 할 때 여기서부터요. 여기 중간에 막 여기 막 여기도 끊고 여기도 끊고 안 하는 이유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얼마나? 얼마나 많? 오케이. 이거 암만 길어봤자 뭐야? 암만 길어봤자요. 어. 암만 길어봤자. 어. 암만 길어봤자. 데이 안. 데이 맞을 뻔했죠. 데미죠. 댐. Oliver drinks them. 올리버가 그것들을 마신다. 매일매일. 이게 뭐가 댐이 된 거야? 여기에 three하고 glasses하고 of하고 water 중에 뭐가 주인공은 누구야? 이 하나, 둘, 셋, 네 개의 단어 중에. 누가? 그렇죠. 단수야, 복수야? 복수죠. 무슨 격 올자리야? 그렇죠. 목적 격 올자리죠.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걸 한 묶음 하는 거야. 안 자르고 중간에. 그리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죠. What이죠. 무엇을 마시니? 세 잔의 물을.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섯 가지 선생님이 끊어읽기에 규칙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찾는 건 누가 다 찾고 그 다음에 뭐 문장에게 여섯 가지 질문을 하고 거기에 따라 자르고 그 다음에 우리말에 없는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어떤 식 길어져서 뒤로 가는 거 찾는다. 난 이 세 가지 규칙. 그래서 이걸 한 덩어리 삼는 이유가 뭐냐? 이거 한 덩어리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 대답만 듣고 싶어? 그럼 이건 물론 how many에 대한 대답인데 how many만 앞으로 가면 안 된단 말이야. 네. 그래서 몇 잔의 물이란 표현이 영어로 뭐다? How many glasses of water.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걸 응용해서 뭘 할 수 있냐? 몇 권의 책을 올리브는 매일 읽니? 라는 걸 이걸 조금만 고쳐주면 되겠네. 올리버가 매일매일 매달 책 몇 권 읽니? 라고 묻고 싶으면 어떻게 고쳐주면 되냐? How many books? How many, 얘 대신에 books를 넣으면 몇 권의 책이 될 거 아니야? 네. 그 다음에 올리버가 읽니? 하고 싶으면 도즈 올리버 read로 고쳐주면 될 거고 그 다음 매달마다 하고 싶으면 every month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이러면 리버가 매달 몇 권의 책을 읽는지라는 질문도 만들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몇 잔의 물이 영어로 뭐라고? How many glasses of water? 몇 잔의 물이 뭐라고요? How many glasses of water? 영어는 누가 익히는 거야? 눈이 익히는 거 아니고 머리가 익히는 거 아닙니다. 손과 입이 익히는 겁니다. How many glasses of water? 됐습니까? 몇 잔의 물이 영어로 뭐라고요? How many glasses of water?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 every 대신에 뭐 써도 될까? 그렇지. A day 또는 P로 시작하는 것도 배웠는데 per day 됐습니까? 네. 매일마다 a day, every day, per day 라는 표현. 그래서 여기 a를 쓰는 세 가지 이유 중에서 몇 번째 이유야? 세 번째 이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뭔가 틀렸으니까 발음에 고쳐라. The young lady, 앞만 길어봤자. 그렇죠, 젊은 여잔데, 쉬죠. 그럼 오로의 뜻은 하다시로서 쓰였죠. 그럼 오로가 하다시로서 뭐하다란 뜻이 있던가요? 명령하다란 뜻도 있고 또
주문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뒤에 이런 게 왔으니까 명령하다겠어. 주문하다가 올려. 주문하다겠죠. 그럼 완성되면 누가다? 젊은 여자분께서 주문하신다. 뭐를 주문한다는 얘기를 할 거죠. 차 두 잔을 주문한다는 얘기 하는데 two teas 이따구로 하면 안 된단 말이죠. tea는 셀 수가 없는데. 됐습니까? 그러면 two teas 대신에 two 아 글래스에 담아 먹을래 너는? two cups of tea. 뭐 two tea야 two tea는. 차 두 잔은 뭐라고 표현해야 돼? two cups of tea. The young lady orders. 그 젊은 여성분께서 주문을 한다. 무엇을? Two cups of tea를.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We need five slices cheese for the pizza 하고 있는데 누가다? 우리가 필요한다. 필요한다. How many cheese?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필요한데 뭐가 필요하냐면 아, 예. 치즈 다섯 조각이 아. 필요하대요. 칼로 자른. 뭐를 만들기 위해서? 그 피자 만드는데 재료가 치즈 다섯 조각이 필요하다라는 표현을 이따구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바르게 고치면 We need five slices of cheese라고 해야 되겠죠. 5 slices는 셀 수 있다. 그래서 5 slices of cheese는 셀 수 없다. cheeses 이따구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치즈 다섯 조각은 뭐다? Five slices of cheese. 그러니까 그 다음에 he puts 그가 뭐 한답니까? 푸트 한데 put 넣는데죠. 그렇죠. 놓다 두다 이 말이죠. 뭘 넣느냐면 설탕 두 스푼을 어디다가 그 스프에다가 그가 스프 안에다가 설탕 두 스푼을 넣는다를 이따구로 표현하면 안 되겠죠. He puts two spoonfuls of sugar in the soup. 이렇게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Two spoonfuls of sugar. Spoonful은 반드시 복수형으로 하시고요. Sugar는 복수형으로 표현할 수 없다. 자, 칼질하랍니다. 아, 그래서 누가? 네. 내가. 그렇죠. 언제? 무엇을 한 잔의 우유를 뭐 한다? 마신다. 그 다음에 2번 누가? 그는 무엇을 두 조각의 빵을 뭐 한다? 필요로 한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 누가다? I drink two 아 한 잔이군요. A glass of milk 언제? After breakfast 하면 되겠죠. I drink a glass of milk after breakfas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유는 보통 뜨겁게 마셔요? 차게 마셔요? 그러면 컵에 담아 마시겠어? 잔에 담아 마시겠어? 그래서 우유 한 잔이 영어로 뭐다? A glass of milk. 됐습니까?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가다? He 이제 영어로 하셔야죠. He needs two pieces of bread 하든지 뭐 pieces 대신에 또 쓸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죠. Two slices of bread 하든지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물질 명사의 수량 표현. 바지 한 벌이 뭐였더라? 바지 한 벌. 어, 청바지? 어. A pair of jeans 하면 청바지 한 벌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바지 한 벌은 a pair of pants고요. 됐습니까? 그다음에 a pair of 뒤에 쓸 만한 우리 한번 넣어 보자. a pair of 어, 그렇지. gloves도 있겠고. 그 다음에 a pair of 어 그러면 a pair of socks도 있겠고 a pair of 양말 했으니까 그거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런 것들 얘들이 지금 여기에 설명에 나왔는데 여기 있을 애가 아니라 그랬어.
지금 이 과의 제목은 뭐였어? 물질 명사의 수량 표현이죠. 근데 여기 있는 진즈나 팬츠나 글러브즈나 삭스나 슈즈는 전부 다 물질 명사가 아니야. 이거는 그냥 한 쌍으로 항상 이용되는 어떤 물건. 여기에다가 하나를 덧붙인다면 한 명, 두 명, 세 명이 착용하고 있는 어 pair of 그쵸? glasses 같은 표현도 있다. 됐습니까? 이게 안경 하나라는 표현인데 영어식 표현. A pair of glasses. 안경 하나. 신발 한 켤레. 양말 한 켤레. A pair of socks. 얘들은 물질 명사는 아닙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어에 대한 얘기.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했었네요. 자, 갈로 안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봅시다. 지우. 제임스 has a sister. 그러면 이건 A야, B야, C야? 지우 생각에? A일 것 같다? 그 말은 뭐 대신 쓴 거다? 원 대신 쓴 거다. James has a sister. 그 다음에 여러분도 동의하는지 아닌지 나중에 물어볼 겁니다. 맞다 틀렸다 하는 거 아니 그냥 여러분 의견을 생각해온 결과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민준. 셀폰, 셀레폰이 아니고 I want a new cell phone의 뜻은 나는 뭐 한다? 원한다. 무엇을? 휴대폰을. 어, 난 새로운 휴대전화기를 원한다. 오케이, 그러면 민준이 생각할 때 이 on은 A야, B야, C야? A일 것 같다. 그러면 I want one new cell phone일 것 같다. 예. 아, 이거 B로 고칠 거다. 그러면 처음 얘기하는 거다. 처음 얘기하는 거. 자, 선생님이 이거 설명할 때 얘기했지만 이거 칼로 두부 썰듯이 이거 무조건 원 대신 쓰인 거야. 이건 무조건 불특정한 하나야. A, B, C. 이거잖아. 원 대신 쓰인 거. A. 그쵸? 그 다음에 처음 얘기하는데 하필이면 한 개. B. 그 다음에 every 대신 쓰인 거. C. 됐습니까? 그래서 뭐 처음 얘기하는 거 할래? 원 대신 쓰인 거 할래? 원 대신 쓰인 거 할래? 원 대신 쓰인 거 할래? 자, 내가 이거 설명할 때도 얘기 다시 얘기하지만 이거 칼로 두부 썰듯이 이거는 원 대신 쓰인 거야. 이거는 불특정한데 한 개야. 이거는 every 대신 쓰인 거야라고 무조건 이렇게 막 명확하게 되는 건 아니라 했어. A의 느낌도 있고 B의 느낌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어. 알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냥 한번 생각해보라는 숙제였어.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어, 도원이 한번 해보자. 어. 어, we have 7 days. 그럼 이거 무슨 뜻이지? 주말은 위크 엔드. 일주일은 7일이다 이 뜻이죠. 네. 그렇죠? 뭐 영어스럽게 하면 한 주죠. 이게 한 주가 뭐 한다?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해놓고 뭘 가지고 있대요? 7일. 7일을 갖고 있다. 한 주는 7일을 갖고 있다니까 우리말스럽게 해석하면 일주일은 7일이다 이 뜻이겠죠? 네. 그럼 동원이 생각할 때 이 어는 A야, B야, C야? 에이 같다. 원 대신 쓰인 거다. One week has 7 days 일 것 같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송모 했나? 송모 안 하지 뭐. 어. My uncle is a great. Great painter. My uncle is a great painter. 뜻은 그러면 나의 삼촌은 좋은. 어, 엄청난 위대한 대단한 화가다라고 하면 우리 삼촌 엄청난 화가야. 됐습니까? 훌륭한 화가야. Great painter야. 그럼 성모 생각할 때 여기에 어는 A야, B야, C야? 어... B인 것 같습니다. B인 것 같다? 네. 처음 얘기하는 거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해리... 아 뭐야. 어, 서예 해보자.
basket. 그렇지. There is an orange in the basket. 하면 되겠고. 그러면 얘는 뜻은 누가 다 오렌지가 있다.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에? 그 바구니 안에. 바구니 안에 오렌지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 an orange는 소위 생각할 때 A야, B야, C야? A일 것 같다. There is one orange in the basket. One 대신 쓰인 어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해리. Benchy. An old woman sits on the bench. 의 뜻은 할매가 뭐한다? 앉아 계신다. 어디에? 벤치 위에. 이 뜻이죠. 그러면 해리가 생각할 때 이 on은 A, B, C 세 가지 이유 중에 뭐 때문에 쓴 것 같아? 복불복 아무거나 골라. C. C. Every 대신 왔다. 오케이. 그럼 한번 봅시다. 예. 자, 1번 문장이 James has a sister죠. 그러면 얘는 사실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어. 만약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이게 되느냐. How many sisters does James have 였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He has a sister였으면 그때는 one 대신 쓰인 거고요. 그 다음에 그냥 James has a, 안 묻지도 않았는데 James has a sister. She is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식으로 막 얘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때는 B인 거야. 그래서 사실은 A인지 B인지, 그러니까 one 대신 쓰인 건지 처음 얘기하는 어인지는 어디 속에 들어가야지 명확하게 구분된다? 그렇죠. 그인 글 속에 들어가 있어야지 A인지 B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안 그런 것도 있고요. 네. 자, 이거는 B죠. 그렇죠. 네. 자, 만약에 엄마가 이렇게 물어봤어. What do you want for your birthday present? 이랬어. 그럼 뭐라고 물어보신 거야? 너는 무엇을 원하니? 생일 선물로 뭘 원하니? 했는데 내가 I want a new cell phone 이랬다. 그럼 엄마한테 몇 번째 얘기하는 건데? 처음 얘기하는 건데 전화기 몇 개? 한 개. 그래서 얘는 B죠. 이런 게 불특정한 하나란 말입니다. 상대방에게 처음 얘기하는데 그 물건이 한 개, 한 개라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당연히 이거죠. 그렇죠? A week has seven days. One week has seven days 하고 똑같은 뜻이죠. 한 주는 7일이다 라는 표현이니까. 됐습니까? 상대방에게 어떤 정보를 알려주고 있고 몇 개의 주가 한 개의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가 7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얘는 원으로 바꿨어도 된다. 얘는 확실히 원으로 바꿨을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은 당연히 B죠. 상대방에게 나의 삼촌에 대한 정보를 처음 알려주고 있는데 삼촌 몇 명이니까 uncles 안 했죠. 한 명이니까 페인터도 몇 명이 될 수밖에 없다. 한 명이 될 수밖에 없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처음 얘기하는 어다. 그 다음에 얘는 원이죠. 그쵸? 네.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었냐? 그럼 요거 요렇게 덩어리 지어서 앞으로 가겠죠? 네. 그리고 얘는 묻는 말 되겠죠? 네. 그래서 an orange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느냐? 몇 개의 오렌지가? How many oranges? 오, oranges. In the. Are there in the basket? 뭐라고 물어봤다고요? There in the basket. 됐습니까? 몇 개의 오렌지가 있니? 어, 선생님 왜 is there가 아니고 왜 are there인가요? 라고 물으시면 저 복수형이 있죠. 그렇죠? 복수형이니까 is 아니고 뭐랑 같이 놀아야 돼? are랑 놀아야죠. How many oranges are there? 뭐 이런, 그러면 이런 질문은 뭘까? 이건 무슨 뜻일까? 읽어볼까요? How many days are there in a week? 는 무슨 뜻이겠어? 몇 개의 날들이 있니? 어디 속에? 한 주 안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 7일이 있다. 네.
Cheese is there. There are 7 days in a week.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How many days are there? There are 7 days in a week. 됐습니까? Okay. There is, there are. 중1 1학기 때 중요한 내용입니다. There is, there are. 여러분들 나하고 많이 했죠? 그쵸? There is는 몇 개가 있다고? 한 개가 있다고요. 네. There are는 여러 개가 있다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on나 on 중에 골라 쓰고 필요 없으면 x해라. 그래서 1번 서희 똑똑 똑똑 is 어 자 얘는 아일랜드라고 읽으면 됩니다. 뭐라고요? 아일랜드. 아일랜드. 오케이. 뭐가 소리 안 나? S. 그렇죠. S가 소리 안 나고 있죠. 아일랜드. 독도에서 아일랜드. 됐습니까? 아일랜드 배웠던 걸로 배웠는데. 예, 그렇죠. 섬이란 뜻입니다. 섬. 됐습니까? 그럼 하고 싶은 말은 독도는 뭐다? 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얘는 A, B, C 세 가지 이유 중에서 생각해 두시고 좀 이따가 물어볼 거니까 됐습니까? 생각해 두세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민준, 에마 Emma is an honest girl. Emma는 어떤 뭐다? 정직한 소녀다. Emma는 정직한 여자아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해리 She has a beautiful eyes. She has a beautiful eyes. 그녀는 아름다운 눈을 가지고 있다. 오케이. 4번 도훈 저요? 예. She doesn't wear a glasses. He doesn't wear a glasses. 오케이. 지금은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타임입니다. 뭐 틀린 게 있으면 내가 좀 이따가 채점하라고 시키면 그때 얘기해 주세요. 예.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지우 위 Okay, we visit Japan once a year. 뜻은 누가 다? We가 visit한다. What? 일본을 How many times a year? 그렇죠. 한 달 아니 한 달 아닌데. 1년에 한 번씩이죠.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일본을 방문합니다. 됐습니까? 자, 이거 ABC 중에 뭔지 다 생각해 왔죠? 됐습니까? 그래서 6번 서희 Bring me. 뭐? 오케이 모르겠답니다. 내가 할래. 네가 할래? 어 그래 해. Bring me an umbrella, please. Okay. 뭐에 달랍니까? 나한테 좀 갖다 달라줘. Bring. 가지고 오다. 데리고 오다. 나한테 갖다 달래요. 우산 한 개를. 나한테 우산 하나만 갖다 줘. Bring me an umbrella, please. Bring의 3단 변신. Bring, brought, brought죠. Bring, brought, brought. 됐습니까? 네. 스펠링은 이렇게 생겼죠. 네. Where의 3단 변신?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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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오. 됐습니까? 예. 오케이. 비짓의 3단 변신? 비짓 거기 없잖아. 그러면 무슨 변화란 말이야? 규칙 변화란 말이야. 규칙 변화. 비짓. Visited. Visited. Visited라고요. 있었잖아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96개 없었어요. 얘들 뭐하니 하는 사람 지금 네 사람 있죠. 어? 이거 빨리 해야 돼. 96개 언제 외울 거야? 1학기 내로 외워. 내가 시간을 넉넉하게 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러다가 갑자기 내가 시험 친다 이러면. 자, 이거 못하겠다 이러면 안 돼. 큰일 나요. 2학기 때 어쩔 거야. 2학기 때 과거 시제 나오고, 2학년 1학기 때, 현재 완료 시제랑 수동태 배울 때, 두 번째 녀석이랑 세 번째 녀석 써먹어야 되는데.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7번은 뭐 당연히 time is a musical student 됐습니까? 자, 여기서 난이도가 일단 채점부터 해볼까? 그래서 민준 채점 다 맞았다? 저 네 개 틀린 거 같습니다. 네 개 틀린 거 같다? 그럼 네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건? 네, 저 일단 1번, 2번, 3번, 4번 1번 물론 제 생각에 2번, 예, 3번 아니,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했어 4번이 틀린 것 같다? 예. 그럼 1번은 어째 해야 되는데, 네 생각에? 1번은 일단 on 있어야 될 것 같고요. on 해야 될 것 같다. 잠깐만. 이 소리 안 나온다. 그러면 1번 맞는 것 같고. 2번 한 번 더 해주세요. 2번은 뭐 어떻게 할까? 2번 어서. 2번은 어서야 될 것 같고. 아니, 2번 네, 어서야 될 것 같고. 2번은 어서야 될 것 같고. 3번, 4번은 X인 것 같습니다. 3번, 4번에 X를 써야 될 것 같고. 네. 오케이. 의견 잘 들었고. 그 다음에 또, 혜리 생각은? 잠깐만요, 선생님. 정말 죄송한데. 1번에 on 맞는 것 같습니다. 1번에 on, 알았어. 예. 오케이, 알았어. 니들 이게 다 알겠어, 그래. 자, 그럼 하나씩 봅시다. 첫 번째 문장, 독도는 섬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그렇죠? 어쨌든 여기에다가 뭐를 써야 되죠? 네. 그럼 A, B, C 중에 무슨 이유? A랑 B 다 되지 않아요? B.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독도는 섬이라는 어떤 정보, 독도가 뭔데? 라고 했는데 독도가 뭔지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독도는 섬이야. 네, 섬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처음 얘기하는데 한계예요. 근데 여기에 얘 발음이 뭐라고? 아일랜드. 그러면 네. 당연히 뭐라고 해야 되겠다? On island. 오케이. On island. 독도 is on island. 됐습니까? 독도는 섬이에요. What is 독도?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독도가 뭔데? 섬이야. On island. 됐습니까? On island가 발음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만약에 2번에 에마는 여자아이입니다 라고 했으면 에마 is a girl이죠. 그렇죠? 네. 근데 이 녀석은 어떻게 읽고? Honest라고 읽죠. Honest. Honest가 아니고 Honest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에마 is an honest girl이죠. 에마는 정직한 소녀다. 자, 여기에 뭔가를 써야, or든 on이든 써야 되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써야 되냐? girl 때문에 써야 되는 거야, 이유는. 근데 or을 쓸지 on을 쓸지는 내가 글자 규칙이라 했어, 소리 규칙이라 그랬어? 소리 규칙이라 그랬죠? 뒤에 모음 소리가 나오니까 honest, 여기 굳이 쓰면 자, 얘를 한글로 쓰는 건 원래 권장되진 않지만 원래는 발음 기호로 이렇게 씁니다. 발음 기호로 honest. 근데 이 아 소리가 여기에 이응은 영어에는 이응 중에서 앞 위에 이응은 없어. 영어에는 네. 받침 이응은 존재해. 영어에도 누가 받침 이응 소리를 내? ng가 받침 이응 소리를 내죠. 하지만 앞 위에 쓰는 이응은 영어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것도 아고 이것도 아기 때문에 얘는 없어. 앞에 위에다가 이응을 써야 되는 건 전부 모음이야. 뭐 빼고 짤막이나 워, 위 이런 거 빼고. 그러면 얘 honest니까 on honest girl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녀가 갖고 있는데 뭘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냐. 아름다운 눈을 갖고 있죠. 네. 그렇죠? 그러면 눈은 한 개야? 아니, 두 개요. 그렇죠. 뭐라고 못 찾아서 아무것도 못 쓰죠. 여기다가 4번도 없어. She has beautiful eyes. 그녀는 아름다운 눈을 갖고 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한 개라 그랬다가 여기 여러 개라 그랬다가 이거 뭐 왔다 갔다 하는 이상한 문장이 되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 아무것도 쓰면 안 되고요.
그러면 3번하고 똑같은 이유로 4번 He doesn't wear glasses. 그는 안경을 착용하지 않는다. 아, 안경을 만약에 여기다가 or을 쓰고 싶다면 He doesn't wear a pair of glasses 라고 하시든지. 됐습니까? 네. Glasses 단수야 복수야? 복수요. 복수잖아요. 됐습니까? 애초에 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어 북이라 그랬어. 어 북스라 그랬어. 어머니라 그랬어. 어 북이요. 어 북이라며. 네. 됐습니까? 예. 지금 어 북스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짓들인데 여기다 뭐 쓰면 어나 어를 쓰면. 자 그리고 일단 여기서 ABC 안 한 것 같은데 ABC 예. 잠깐 해보면 얘는 어 B고요. 됐습니까? 에마는 정직한 소녀다. 에마에 대해서 처음 소개하는 것 같아 누군가한테. 에마를 모르는 사람한테. 그 다음에 얘는 뭐 할 거 없죠. 어를 쓰지 않았으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We visit Japan once a year는 우리가 일본을 방문한다 몇 번? 1년마다 1년에 한 번씩이니까 이 어는 뭐 대신 쓰인 거다? 하나 원 C 이 아니었네? 그래서 얘는 원이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되고 a year 또는 every year 또는 per year a year 뭐뭐마다라는 뜻으로 쓰인 겁니다. 1년마다 네. 원이 아니라 해서 절대로 얘는 CA입니다. every year 매년마다 됐습니까? every나 per 대신 쓰인 어다. 오케이 그 다음에 bring me an umbrella please는 상대방한테 처음 부탁하는 것 같네요. 나한테 우산 하나만 갖다줘. 됐습니까? 상대방에게 처음 우산 가져달라고 명령하는 것 같아요. 명령문이네요. 그 다음에 Tom is a middle school student. 이쯤 되면 ABC 중에 뭔지 알 텐데 Tom is a middle school student는 바로 뭐? B죠. Tom에 대해서 처음 상대방에게 소개하고 있죠. Tom은 중딩이야. 네, 그걸 얘기했습니다. A하고 B는 칼로 두부 썰듯이 이건 확실히 A다 확실히 B다 할 때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every나 per는 확실합니다. 알겠습니다. 뭐뭐마다 1년마다 한 번씩이다. 1년마다 한 번씩. 그래서 once란 대답 듣고 싶어. once의 뜻이 한 번이죠. 그렇죠. 그럼 우리말로 먼저 질문을 구성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 1년에 몇 번씩이라는 표현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How many 뒤에 번 횟수란 뜻의 단어를 쓰면 될 것 같은데 How many 번 횟수 How many time many books money How many time 니까 how many times a year 너희들은 방문하니 do you visit Japan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게 1년에 몇 번씩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1년에 몇 번 how many times a year 1년에 몇 번 how many times a year 그러니까 how many times a year do you visit Japan. 오케이 잠깐만 기다려. 이거 확실히 익혔어? 너 갔다 오자마자 내가 물어볼 거야. 갔다 와. How many times a year? 1년에 몇 번? How many times a year? 이렇게 물어봤더니 얘는 we visit으로 바뀌죠. We visit Japan 그 다음에 how many times에 대한 대답 once a year. 갔다 오라고. 아 그리고 제가 저번 질문한 거 다 했어 뭐. 그래서 한 번, 예, 참고로 몇 가지 가르쳐. 한 번은 뭐다 영어로? 한 번은 원스죠. 그 다음에 두 번은 아이돌 그룹 이름도 있는데 어이구 잘하네. 트와이스. 세 번부터는 쉬워. 3 타임즈. 네 번은 그럼 뭐겠어? 4 타임즈, 5 타임즈. 됐습니까? 오케이.
왜? 밑에 뭐 닿았나? 네, 연필 떨어졌어요. 네. Once, twice, three times, four times 이렇게 한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이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몇 번? How many times? 몇 번? 한 번, 두 번, 세 번. How many times가 몇 번이라고요? 그럼 once, 한 번. Twice, 두 번. Three times, 세 번. 됐습니까? 뭐 이렇게 바꿔볼까? How many times a day do you brush? 눈치 빠르네? 오케이, 이건 무슨 뜻이야? 하루에 몇 번 양치질 하는지 묻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너는 하루에 몇 번씩 양치질 하냐? 라는 질문이죠. 그래서 하루에 몇 번은 뭐다? Times a day. 됐습니까? 일주일에 몇 번 하고 싶으면 How many times a week? 한 달에 몇 번 하고 싶으면 How many times a month? 됐습니까? 1년에 몇 번 하고 싶으면 How many times a year? 자, 여기서 on year 하면 안 된다는 것도 반드시 알아두세요. on year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설명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뭐 그래도 설명은 해야 되겠죠. 자, 발음 기호 여러분들 전혀 모를 텐데 얘 발음 기호를 찾아보면 이렇게 이렇게 써 있어. 아, 그게 아니고 그 제가 무슨 뭐 이렇게 써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써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게 알파벳은 J인데 알파벳이 아니야 이건 지금. 네. 이게 역라는 소리야. 네?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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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짤막이야. 짤막이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영어 발음이기 때문에 역라는 발음이야. 역라는 발음. 어쨌든 얘는 뭐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지금 모음이 아니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를 그럼 굳이 한글로 써볼게. 자, 이 소리가 한 번 나고 이 소리가 또 한 번 나고 어 소리가 이렇게 된 거야. ear. 근데 이 소리는 짤막이 낸 이 소리이기 때문에 뭐가 아니냐면 모음이 아니야 지금. 아, 발음 기호로 하면 이렇게 생겨서 J가 아니고요. 역 란 소리야. 여요? 예. 아, 에, 이, 오, 우, 에가 아니야. 역 란 소리라고. 우 빠졌나? 그래. 하여튼 얘들이 아니야. 네. 어, 역란 소리라서 그래서 얘는 어쨌든 자음이야. 자음. 아, 자음이구나. 자음이야. 그래서 on ear라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a ear라고 해야 돼요. I love. 오케이. 역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뭐 이거 yeah. 이렇게 뭐 여러분들 쉬운 단어 뭐 이런 거 이거 뭐라고 읽어? 요요잖아. 짤막. 이거 찾아보면 이렇게 생겼어 발음 기호가. C 거꾸로 쓴 것처럼 쓴 게 이게 O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여 다음에 O가 오니까 여가 된 거예요. 여. 여, 여. 어쨌든 얘는 모음이 아니야. 자음이야. 오늘 그리자만 것 같네. 예. C 거꾸로 쓴 것 같이 생긴 게 발음 기호에서 만나면 O입니다. O. O라는 소리예요. 뭐 그런 게 있어요. 뭐 요즘 발음 기호 누가 가르칩니까? 그냥 다음. 알고 있으면 좋은. 그 다음 계속했어. 뭔가 틀렸으니까 고치래요. 자, 그러면 1번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소피아는 외동딸이라는 얘기를 하네요. 언니의 뜻은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이란 뜻도 있고 단지 이런 뜻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딸 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소피아 is an only daughter 해야 되겠죠. 만약에 소피아는 딸이다 했으면 소피아 is a daughter 해야 되겠죠. 여기에 a든 an을 쓰는 이유는 only는 이름씨 명사가 아니죠. 네. daughter 때문에 여기 뭔가를 써야 되는 거야. 그럼 only가 없었다면 Sophia is a daughter라고 했겠죠. daughter 할 때 d는 자음이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only 할 때 모음 소리를 끼워 집어넣었기 때문에 아까 전에 누구누구 is a girl인데 거기다가 girl 앞에 honest를 집어넣으니까 an honest girl 하는 거 되는 거하고 똑같이
소피아 is a daughter였으면 a를 쓰면 되는데 거기에다 모음 소리 나는 only를 끼워넣었기 때문에 얘는 어떤 시야 어떤 시? 얘 때문에 여기에 뭔가 on나 on을 써야 되는 건 아니야. 여기에 on나 on을 써야 되는 건 명사인 누구 때문이다? daughter 셀 수 있기 때문에 a든 on을 써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 only라는 모음 소리가 왔기 때문에 on only daughter only daughter 이렇게 해줘야 된다.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 얘를 써야 되는 이유는 소피아에 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처음 얘기하는 것 같죠. 예. 소피아 외동딸이다.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2번 We have what? 우리는 가진다. 세 번의 식사를 Three meals. 그렇죠? 우리가 세 끼 먹는다는 얘기겠죠 이거? 네. 우린 세 끼 먹는다. 그러면 여기에서 전달되는 뜻은 뭐라 해야 돼? 그날. 매일이란 말이 돼야 되겠죠. 우린 네. 매일 세 끼 먹는다. 네. 이 말 해야 되겠죠? A day. 그러니까 the day가 아니고 뭐가 돼야 되겠다? A day. A day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A day. 여기에 있는 A는 뭐 때문에 온 거다? C. 그렇죠. Every day 대신 쓴 거죠. Day. We have three meals every day. 우리는 매일매일 세 끼를 먹는다. 됐습니까? 네.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에 on은 뭐로 못 바꿔 쓰고요. 네. A의 이유로 한 개라고 굳이 얘기하고 싶으면 one이라고 쓸 수 있었는데 그것도 아니고 every도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on밖에 안 돼. 네. 하지만 얘는 a day 대신에 뭘 써도 된다? Every 매일마다라는 뜻이니까. 그다음에 미스터 스미스가 뭐 한다? Works 한다. 그래서 스미스 씨가 일하신답니다. 어디에서 일한대요? 대학교에서? 대학교에서 일한대죠. 그렇죠? 뭐 당연히 at a university 해야 되겠죠. 자, 얘 발음이 university인데 얘 정확하게 발음 기호를 쓰면 어떻게 되냐? 네. 아, 얘는 짧은데요? university거든요. university. 이 거꾸로 쓴 것 같은 게 힘 빠진 어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우라는 소리고요. 얘는 이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니가 됐고 얘는 짤막이니까 우가 유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짤막이 있으니까 얘는 여 라는 소리는 자음이다 모음이다? 자음이라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 유니버시티라고 해야 되겠죠. 우리말의 유는 뭐지만 모음이지만 영어에서는 뭐다? 자음이다. 짤막 들어갔으면 내가 자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a university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U라는 글자로 시작했다고 해서 얘는 어떻게 읽더라? umbrella니까 얘를 발음 기호로 적으면 umbrella거든요. 이게 삿갓 발음이라는데 이게 힘센 어입니다. 어라는 소리예요. umbrella. 얘는 힘 빠진 어고요. 얘는 힘센 어, 얘는 힘 빠진 어쨌든 어 소리는 뭐다? 모음이다. 그러니까 얘는 an umbrella지만 똑같은 u로 시작하지만 얘는 어 소리 내는 university 할 때 u는 어 소리가 아니고 u 소리를 내니까 자음이고 어 유니버시티라고 얘기해야 된다. 글자 규칙이 아니고 어를 쓸지 언을 쓸지는 뭐 규칙이다? 소리 규칙이다.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칼질하랍니다. 아이고 덜했네요. 그래서 he is an actor in Korea. He's an actor. 그는 뭐다? 배우다. 배우다. 어떤 배우? 한국의. 한국의. 그는 한국의 배우입니다. 됐습니까? 그는 한국 배우예요. He's an actor in Korea. 오케이. actor 할 때 에 소리는 이렇게 쓰겠죠. act, or 이런 소리 나오고 있죠. actor. 에 소리는 모음이니까 he's an actor. 그는 배우다. 그리고 he's an actor in Korea는 A, B, C 세 가지 이유 중에서 소희야 뭔 것 같아? He's an actor in Korea는 상대방에게 he에 대한 정보를 처음 전달해주고 있죠. 예. 됐습니까? 그러니까 예. B죠. 네. 처음 얘기하는데 한 명이야. He's an actor in Korea.
참. 그리고 3번 미스 스미스 works at a university에 어를 쓰는 이유는 ABC 중에서 B죠. 네. 그가 대학교에서 일한다라는 얘기를 처음 얘기한 것 같습니다. 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어 중에서 C의 이유, 다시 말해서 뭐 대신 온 거, every나 per 대신 온 어는 뭐 할 줄 알아야 되냐? 반드시 찾아낼 줄 알아야 돼. 네. 왜냐하면 나중에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오기 때문에 다음 밑줄 친 A, 어나 on 중에 every 또는 per와 바꿔 쓸 수 있는 것을 고르세요 라는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예. 됐습니까? 찾는 방법 중에 하나는 보통 여기에 시간을 나타내는 어떤 단어와 함께 사용됩니다. 매일마다 a day, 매주마다 a week, 매달마다 a month, a year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한 시간마다는 뭘까요? 한 시간마다 an hour 이렇게 있죠. 한 시간마다가 뭐라고요? an hour, every hour. 오케이, 달린 사람이 박살 났다. 바쁘다, 바쁘다, 그치? 빨리 하는 거 있지? 네? 예, 졸다가 화장실 가고 이러면 되겠어요? 빨리 갔다 오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하루는 24시간이 있다라는 표현은 뭐 이거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긴 한데 얘를 이렇게 해볼까? 하루는 24시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누가 있다? 24시간이 있다. 어디에? 하루 속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하루가 가지고 있다 24시간을 요 방법으로 할까? 아니면 24시간이 있다 어디에? 하루 속에. 이걸로 할까? 어느 걸로 할래? 1번. 하루는 가지고 있다 24시간을 요렇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가? 제시카는 뭐다? 영어쌤이다. 자, 그러면 하루는 24시간을 가지고 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싶으면 누가다? 하루가. 이제 영어로 해야죠. Day is? A day가 뭐한다? A day가 뭐한다? Have냐? 안만 길어봤자 is인데. A day has? 24 hours 하면 되겠죠. A day has 24 hours. 그리고 여기에 어는 A의 이유야? B의 이유야? C의 이유야? 네? 아, 저 ABC 중에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렇죠? 이거죠. 그 말은 얘 대신에 뭘 써도 된다? One day has 24 hours.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으로 표현해보면 누가다? 24시간이 있다. 그러면 내가 뭐부터 쓰겠어? 이거부터 일단 쓰겠죠. 뭐가 있다며. 그래서 하나가 있다고 하는 거야? 여러 개가 있다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 하나는 뭔데? 하루가 있는 거야? 24시간이 있는 거야? 24시간. 그러니까 당연히 there are 24 hours. 그 다음에 어디에? in a day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There are 24 hours. 24시간이 있습니다. Where? 어디에? In one day. 하루 속에는. 됐습니까? 둘 중에 뭐 마음에 드는 걸로 하시고요. 이거는 정말로 중요한 표현이고 중1 1학기 때 꼭 마스터 해야 될 표현입니다. There가 뭐 1번이냐 2번이냐 뭐 이러면서 했었어. 됐습니까? There are 24 hours.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제시카가 영어쌤이면 제시카 is English teacher. 이렇게 하면 어디가 틀렸게? 틀렸어요? Jessica is an English teacher. 어디가 틀렸게? 아, on. 그렇지. 이네. On English teacher지 무슨 English teacher이 놈들아. English 안 좋아?
만약에 제, 여기에 어를 쓰든 언을 쓰든 누구 때문에 쓰는 거야? 잉글리시 때문에 쓰는 거야? 티처 때문에 쓰는 거야? 얘가 명사죠. 얘가. 됐습니까? 네. 얘 때문에 쓰는데 근데 무슨 소리가 나고 있어 바로 앞에서. 모음 소리가 나고 있다고. 무슨 어 잉글리시 티처겠냐? 언 잉글리시 티처지. 만약에 제시카는 선생님이다 라는 표현이었으면 제시카 is a teacher 라고 했을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원래 a girl 여기에 나온 거 한번 정리하면 a girl 이었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와서 honest가 오는 바람에 an honest girl 되고 있었죠. 맞습니까? 오케이,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된다고요. 오케이, 잠시만요. 여보세요? 예, 지금 수업하고 있습니다. 아, 바로 왔는 모양이네요. 예. 예. 오케이. 그 다음에 정관사 쓸 차례죠. 정관사 쓰는 이유 총 몇 가지가 있다고? 다섯 가지가 있다고. A, B, C, D, E. 됐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아까 그거. 됐습니까? 그래서 이 이유로 더를 쓰는 건 사실은 좀 이따가 이게 A야, A야, B야, C야, D야, E야 도대체 무슨 이유로 쓴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얘는 좀 찾기가 쉬울걸? 네. 이 A의 이유로 더를 쓰는 건 찾기가 쉬울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너할 나할 더가 있다 했죠. 야 문 좀 열어줘. 창문 좀 닫아줘. 이랬어. 너할 나할이죠. 그 다음에 수식어가 명사를 뒤에서 꾸며준다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이 세상에 수많은 개가 다 하였습니까? 아니요. 아니잖아. 지금 얘 때문에 개는 개인데 어떤 개라고 하고 있어? 나무 밑에 있는 그 개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가 들어가는 바람에 이 개가 수많은 개 중에 유일한 한 마리가 되었죠. 그쵸? 네. 특별해졌죠. 그래서 도를 써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뭐 더 좋아하는 더 스카이, 더 씨, 더 문, 더 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악기 앞에 더를 쓰는데 무조건 쓰는 게 아니고 그 악기를 뭐 한다는 표현을 하고 있을 때 연주한다 라는 표현일 때 악기 연주하는 능력은 어때? 어? 그렇죠. 특별해. 이거 정리하면 이걸 다 합치면 어떨 때 더를 쓴다? 어떤 이유로 이 다섯 가지 이유 중에 하나로 뭐 해줘서 특별해져서 그 명사가 특별해져서 뭐를 쓴다라는 걸로 정리해 볼 수 있다? 더를 쓴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뭔지 알겠단 말이야. 문 좀 열어줘 라고 얘기했을 때 뭔가 이 세상에 수많은 문들 중에서 내가 open the door 하는 순간 어떤 특정한 문을 얘기하는 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많은 동일한 존재 중에서 뭔가 하나가 됐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알맞은 이유를 어쩌고 저쩌고 해라. 어, 언, 더 중에 골라 써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성모 알렉스. Alex plays the drums. Alex plays the drums. 그러면 뜻은 알렉스는? 알렉스는 드럼들을 연주한다. 그렇죠. 니네 누나랑 같네. 네. 됐습니까? 네. 그다음에 계속해서 2번 지우. Has he 왜 애매하게 해? 더 쓸까 말까? 어 쓸까? 언 쓸까? 못 쓸까? 뭐 어쩌라고? 어? 왜 눈치를 봅니까? 내 눈치를 보지 말고 네 눈치를 보세요. 됐습니다. Salt, please. A, B, C, D, E 중에 뭔지 생각해 보시고요. 만약에 더를 써야 된다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민준. Ears. An elephant has big ears. 오늘 쓴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4번 해리. The key on the table is mine. Okay, 소희. Do you work 5 days a week? Okay. 어, 다 맞았다고 생각합니까? 혹시 네. 뭐 다른 의견 갖고 있는 사람? 나는 의견 따윈 없다. 혜리. 채점. 어키도 되지 않을까? 어키.
아 여기 오케이가 된다는 의견 하나 나왔고요. 어 또 어 뭐라고? The elephant라고 해야 될 것 같다. 아 맞네. 아니네. 또 자 그럼 볼까요? 자 엘렉스는 북을 연주한다. 얘는 당연히 E죠. 네. 됐습니까? 악기가 나왔고 그리고 표현도 그 악기를 연주한다는 겁니다. 네. 됐습니까? 만약에 알렉스가 축구한다 했으면 Alex plays soccer. 더를 안 쓴다 했죠. 네. 그 다음에 2번은 당연히 pass me the salt please고 얘는 바로 너할 날이죠. 지금 장소가 어딘 것 같아? 뭐 밥 먹는 상황이고 식당일 수 있겠죠. 식당 같은 거. 그쵸? 나랑 나는 이제 저기 뭐 소금이 저기 있는데 나는 좀 멀리 있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지금 뭐 해달라 그런 거야? 나한테 뭐 좀 뭐 좀 전달해달라? 소금을 좀 전달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쵸? 패스하면 전달하다. 누구에게? 미에게 무엇을? 그 소금을 나한테 소금 좀 전달해줘. Pass me the salt, please. 됐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갑자기 이 말을 들은 사람이 자기 가까이에 있는 그 소금 안 들고 가고 주방에 갑자기 뛰어가고 소금 좀 주세요 할 필요는 없겠죠. 됐습니까? 너도 눈에 보이고 나도 눈에 보이는 그 소금. 소금 셀 수 있어 없어? 더 쓸 수 있나? 더 북 북스 머니? 그렇죠. 아무 상관없다 했습니다. 더는 셀 수 있고 없고랑 아무 관계가 없다 했어. 더 북도 되고 더 북스도 되고 더 머니도 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거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코끼리가 갖고 있는데 뭘 갖고 있대? 큰 귀를 갖고 있대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이거죠. An elephant has big ears. 역시 맞다. 오케이. 자 왜 얘가 그러면 자 어 왜? 왜 on elephant has big ears? on elephant요? 어. 그것은 말입니다. 우선 elephant이기 때문에 어디 있어요? 어, 그리고 어디 있어요? 왜 그런데? 왜 on elephant has big ears인데? 왜냐하면 그 애가 그 모음인가? 아 왜 더는 왜 안 되냐고? The elephant has big ears는 왜 안 되냐고? 앞에 나온 명사 반복하는 것도 아니고. 오케이 okay, 소희 왜 the elephant가 아니고 왜 an elephant has big ears 해야 될까? 특정하지 않아. 오 이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코끼리는 갖고 있는데 큰 귀를 갖고 있대지. 네. 그치? 네. 이게 특정한 코끼리만 큰 귀를 갖고 있는 거야? 아니요. 이거 코끼리에 대한 일반적 아, 정보죠. 물론 어떤 코끼리도 귀를 다쳐가지고 작은 귀를 갖고 있는 애도 있겠지만 보통 코끼리는 다 귀가 있어요. 왜 커요? 원래 크니까. 원래 크니까 그렇다. 여자를 시키려고. 그렇지. 됐습니까? 코끼리 어떤 지방에 살아? 열대. 더운 지방, 열대 지방에 살잖아. 네. 덩치는 크지. 네. 그렇죠? 코끼리 더우면 집에 가서 에어컨 틀어놓고 집에 누워 있겠죠. 그럴 리가 없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큰 귀를 펄럭거려서 자기 체온을 낮추려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어쩔 수밖에 없어. 귀가 클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특정한 코끼리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일반적인 코끼리에 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몇 살짜리한테 두 살짜리한테 야 코끼리는 귀가 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두 살짜리가 이 정보를 몇 번째로 몇 번째 듣는 거다? 첫 번째 듣는 거라고. 그래서 얘는 on을 써야 되고 그러면 이번엔 ABC 중에 on나 on을 쓰는 ABC 중에서 몇 번째 이유로? B의 이유로 됐습니까? 처음 상대방에게 두 살짜리한테 코끼리 귀가 크다고 얘기해 주는데 그 코끼리가 하필이면 몇 마리다? 한 마리다. 됐습니까? 더를 쓰면 특별한 코끼리만 귀가 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코끼리에 대한 일반적 정보지 특정한 코끼리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an elephant has big ears but the elephant has small ears 라고는 할 수 있다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an elephant has big ears 코끼리는 귀가 커요 but the elephant라고 갑자기 왜 그랬어? 그 코끼리는 귀가 작다고. 됐습니까? 그럴 때는 더를 써야 되겠지 그런 상황이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끊어읽기 표시하면 당연히 요렇게 되겠죠 뭐. 네. 됐습니까? 암만 길어봤자 it이 됐죠. 네, 네. it is mine. 그거 내 거야 라고 하고 있죠. 네. 열쇠가 내 거래요. 열쇠는 네. 열쇠인데 어떤 열쇠? 책상 위에. 테이블 위에, 탁자 위에, 책상은 데스크고요. 네. 탁자 위에 있는, 식탁 위에 있는 그 열쇠 내 거다 특정.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열쇠가 다 내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쵸? 네. 뭐 뭐? 내가 뭐라 그랬는데 너만 지키지 말고 내 말도 좀 들어줄래? 이 세상 열쇠가 다 내 거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렇죠. 그럴 리가 없죠. 이 세상 열쇠 다 내 거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뭐야? 특정한 열쇠가 내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맞습니까? 그럼 A, B, C, D, E 중에서 C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수식어가 명사지. 내가 여기 the dog under the tree is white 할 때 내가 끊어읽기 이 표시 안 했냐? 여기도 똑같은 표시 안 했냐? 했습니다. 얘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열쇠가 다 내 거라고 하는 말이 될 수가 없어졌죠? 네. 그렇죠. 열쇠는 열쇠인데 어떤 열쇠? 테이블 위에 있는 그 열쇠. 그래서 얘 때문에 얘가 일반적인 게 아니고 뭐가 됐어? 특정한 뭔가가 됐다고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뭘 써야 된다? 더를 써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5번은 Do you work 하니? 했죠. 너는 뭐하니? 일하니. 그쵸. How many days? 5 days. 5일 일하니. 그쵸. 그러면 당연히 a week가 맞죠. 그쵸. 그럼 얘는 a week, a 썼으니까 a 쓰는 이유는 A, B, C 세 가지죠. 그 중에 당연히 C죠. 매주마다 5일을 일하니. 어? 요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 How many days 또는 How many times 너는 일주일마다 몇 번 또는 며칠을 일하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How many days do you work a week? 얘는 every 대신 사용된 other 뭐야? every 대신 사용된 every week 매주마다 며칠을 일하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뭔가 틀렸으니까 바로 고쳐달랍니다. 오케이. 그러면 1번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는 달이 있다네요. 그렇죠? 어디 있대요? 높이 있대요. 그렇죠? 어디에? 하늘 위에. 그래서 달이 하늘 위 높이 있다. 됐습니까? 네. 그럼 당연히 저, the moon is high up in the sky. 됐습니까? 얘는 잘 해놓고 그치. 얘는 왜 틀렸을까? 그래서 the moon 해야 되는 건 D. 몇 번째 이유? D. D 맞나요? 네. 예, 그렇죠. D. The moon, the sky, the sea. 됐습니까? 네. The sun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겠어? 해석하면 있는 여자애가 예쁘다. 그렇죠? 이 세상 모든 여자가 다 예쁘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죠. 어떤 시 길어서 뒤로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벤치 위에 앉아있는 여자애가 예쁘다고 했으니까 온 세상 여자가 다 예쁘다는 얘기야? 특정한 여자애가 예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당연히 뭐라고 해야 되겠다? The girl on the bench is pretty.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the girl 해야 되는 이유는 A, B, C, D, E 중에서 수식어가 C. 그렇죠. C죠. 너무 많아갖고 선생님 헷갈리네 숫자가. 네. CA로 수식어가 어떤 C가 길어져서 뒤로 왔죠. 그 다음에 3번은 Do you play guitar in the band? 너는 그 밴드에서 기타 연주하냐고 묻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럼 당연히 당연히 네. Do you play the guitar in the band고 네. 2조 네. 악기가 나왔으며 그 악기를 연주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I have a bag. A bag is very old. 나는 나에겐 가방이 있는데 가방이 매우 낡았다고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고쳐야 된다? I have a bag. The bag is very old. 이렇게 해야 되겠고 얘는 A, B, C, D, E 중에서 B요. A죠. 네. 아 반복이구나. A. 됐습니까? 네.
아까 그거죠. 아까 말했던 그거. 됐습니까? 아그. 그 다음에 is a pen under the desk yours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그쵸. 네. 책상 밑에 있는 펜 네 거냐? 초간단 버전? Is it yours죠? Is it yours가 되려 그러면 얘가 이 속에 이런 게 있는 거죠. 펜은 펜인데 어떤 펜? Under the desk인 펜. 책상 밑에 있는 그 펜이 네 거냐?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뭐, 어떻게 붙여야 된다? Is pen under the desk yours?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뭐? C죠. 이 세상 모든 펜이 다 네 건지 묻는 게 아니고 특정한 펜이 네 건지 묻고 있고 그 특정한 펜이 된 이유는 어떤 펜? 책상 밑에 있는 그 펜이 되었기 때문에 꾸미는 말이 있기 때문이다. 자, 이거 공부할 때 보면 이거를 뭐 D다 C다 이걸 막 신경 쓰고 있는데 이건 뭐 더를 좋아하는 명사라서 그 다음에 얘는 뭐 이 세상 모든 여자가 다 예쁜 게 아니고 어떤 여자 벤치 위에 앉아있는 그 여자라고 특정한 여자가 됐기 때문에 얘는 뭐 악기를 연주한다기 때문에 얘는 뭐 아까 얘기했던 그 가방은 다시 얘기하기 때문에 아까 그거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아까랑 똑같이 2번하고 5번하고 똑같은 이유로 The girl on the bench, the pen under the desk 특정한 것이 됐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방의 공기가 좋지 못한다 얘기하고 있네요. 그럼 완성시키면 어떻게 되겠다? The air in this room is not good. 오케이. 이 방의 공기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그것은 좋지 못하다. Not good. 그렇죠. It is not good이죠. It is not good. 됐습니까? 그래서 얘 끊어 읽기 하면 어떻게 되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더를 써야 되는 이유는 뭐? A, B, C, D, E 중에 C죠. 이 세상 공기가 모두 좋지 않답니까? 아니죠. 특정한 공기가 좋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칼디라랍니다. 누구는? 루시인데요. 루시는 누구를? 소년을 뭐한다? 좋아한다? 그 소년은 토마스다. 완성시키면 루시 likes a boy. The boy is Thomas. 그래서 여기에 어를 써야 되는 이유는 A, B, C 중에 B죠. 됐습니까? 양다리 걸쳤다. 한 명만 좋아한다. 이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원 대신 온 거 아니죠.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더를 써야 되는 이유는 A. A죠. 아까 글마. 됐습니까? 아까 글마 이름은 토마스다. 아까 그란 뜻이죠. 그 다음에 해는 동쪽에서 뜬다. The sun이 뭐한다? Rises in the east. 그래서 얘는 아까 뭐였더라? D네요. 얘도 D고요. 얘도 D입니다. 더 좋아하는 명사들. The sun, the sky, the sea. 그러면 동서남북도 더를 좋아하네요. 동쪽은 The East. 그렇죠? 서쪽 다 알죠? West. 그래서 The West야, The West야? The West. The West죠. 네. 왜 소리는 네, 자음이다. 자음.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북쪽은 더 노르스죠. 남쪽은 더 사우스죠. 그냥 사우스가 아니고 얘들도 다 더 좋아합니다. 다 알죠? 몰랐다면 적어놓고 방위도 익히세요. 오케이. 지도에 보면 이런 거 있죠? 그렇죠? 여기에 뭐라고 쓸까? N이라고 쓰면 되겠죠? 뭐를 줄여 쓴 건데? North. 그럼 여기는? South. S, South. 그러면 이쪽은? 그렇죠? 오케이. 우리나라 지도 위에 북한 있고 밑에 남한 있고 왼쪽에 서해 바다야? 동해 바다야? 서해 바다잖아. 네.
웨스트죠, 웨스트. 그럼 이쪽은 이스트, 동해바다 있으니까. 됐습니까? 이 정도는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네. 지구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자전하나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하나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하나요? 그렇죠.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하니까 해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뜨는 것처럼 보이죠? 네. 내가 앞으로 달리는 자동차를 타고 있으면 모든 사물이 앞으로 가는 것처럼 보여? 뒤로 가는 것처럼 보여?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 왜? 나는 앞으로 가는데 사물은 왜 뒤로 가는 것처럼 보여?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하늘에 있는 태양이나 달이나 전부 다 어디로 가는 것처럼 보여?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네. 됐습니까? 네. 헤이. 칼질하랍니다. 누가? 어찌 어떻다? 매우 맑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누가? The sky. The sky. 잠깐 기다리시고 밑에 거. 누가? 브라이언은? 왜? 무엇을? 뭐 한다? 연주한다. 됐습니까? 하늘, 하필이면 하늘이 매우 맑네요. 딴 게 맑은 게 아니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하늘이 매우 맑다라는 표현은 당연히 The sky is very clear. Clear 하면 되겠죠. The sky is very clear.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배운 거고 D죠. D. D 맞나요? C인가? C인가 D인가? Yeah, the east, the west, the north, the south, the sun, the sky, the moon. 됐습니까? 예.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누가다? Brian. Plays the violin for me. 그니까 Brian plays the violin for me. 그래서 여기에서는 the violin이고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더를 쓰죠. 첫 번째 조건은 뭐? 악기가 나왔고 두 번째 조건은 뭐? 그 악기를 연주한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plays the violin이라고 해야 되겠다. violin 정도는 이제 다 쓰실 줄 아시죠? 바이올린이요? 예? 바이올린이 맞나 싶어서 썼는데 맞았어. 됐습니까? 오케이. 바이올린이 아니고 바이올린이죠. 바이올린. 바이올린. 오케이. 자, 그다음에 자, 지금까지는 어나 on 또는 더를 쓰는 거를 얘기했어. 지금까지는 써야 되는 걸 얘기했어. 근데 지금부터는 어도 쓰면 안 되고 on도 쓰면 안 되고 더나 디도 못 쓰는 경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식사, 운동 경기, 과목, 교통수단을 나타내는 명사 앞에는 관사를 쓰지 않는 게 뭔 소리야? 야, 여러분들은 이거 이미 많이 만나봤어. 아침 먹다. Eat breakfast. Heavy breakfast. 이래죠. Breakfast 뜻은 아침 식사하면 무슨 씨인데? 이름씨 명사인데. 명사는 원래 어나 언이나 더를 쓴다며. 근데 아침 먹는다는 have breakfast, 점심 먹는다 have lunch, 저녁 먹는다 have dinner, have a dinner 안 한단 말이야 지금. 네. 됐습니까? 그러면 식사 표현 앞에는 왜 아무것도 안 쓸까? 식사요? 식사를 나타내는 말 앞에는 왜 어나 언이나 더나 왜 아무것도 왜 그럴까요? 왜? 도대체 왜 그럴까? 왜 그럴 것 같아? 이거 무조건 외워야 되나? 왜 그럴까? 자, 아침 먹다, 점심 먹다, 저녁 먹다 라는 말을 자주 할까요? 자주 안 할까요? 자주 안 해요. 자주 하죠. 아, 저기요? 그렇죠? 야, 너 점심 뭐 먹었어? 그렇죠? 네. 점심 뭐 먹었어? 뭐 이런 거 엄마가 물어보고, 엄마가 아까 물어봤는데 아빠가 또 물어봐요. 그렇죠? 네. 아씨, 엄마가 그냥 아빠한테 좀 얘기하지. 오늘 저녁 급식 뭐 나왔어? 그렇죠? 누나가 물어봤는데 남동생 또 물어봐. 그렇죠? 쓸 일이 많죠? 쓸 일이 많은데 거기다가 어나 더를 넣으면 귀찮겠어? 안 귀찮겠어? 귀찮아요. 귀찮겠지? 네. 그래서 안 쓰기로 했대요. 아. 됐습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아침 먹는다가 뭐라고? Have breakfast. Eat breakfast. Have dinner. Have lunch. 이렇게 하기로 했대요. 됐습니까? 왜? 뭐를 먹는다는 얘기는 하루에 쓸 일이 너무 많아서 그 앞에다가 아 이거 어 써야 되나? 더 써야 되나? A, B, C
ABCDE 중에 뭐지? 고민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잖아. 그래서 아무것도 안 쓰기로 했대요.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자 축구하다 플레이사커 여기도 오해하기 쉬운데 운동 경기 앞에는 무조건 안 쓰는 게 아니라 했어. 두 가지 조건이 만족해야 돼 이번에도. 운동 경기 명사 사커 배스킷볼 이런 게 나왔는데 그 운동을 한다라는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할 때 플레이 사커 플레이 배스킷볼 플레이 발리볼이 뭐지? 발리볼이 뭐지? 발리볼이요? 축구 아니에요? 오케이, 발리볼 요새 인기가 많아졌다던데 김연경 때문에. 에? 김연경 때문에 인기가 높아졌다던데 발리볼. 아 테니스? 아 김연경이 테니스 선수였구나. 아 발리볼 뭔가 생각날 때 말 탄데. 배구 이 똥개들아. 아 배구. 아 맞다. 저 배구리 관심 없어. 배구하다 플레이 발리볼 플레이 테니스. 우리 학교 배구.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어떤 운동을 한다라는 표현일 때 뭐 play the soccer, play a soccer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요. 예.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영어 공부하다 study English. 수학 공부하다 study math. 그치? 됐습니까? 자 오늘 막 study math도 해야 되고 study English도 해야 되고 study science도 해야 되고 아 짜증나 안 나? 이뻐 짜증나지? 열이 빨리 받았지? 그쵸? 네. 근데 아 이 앞에 어 써야 되나 더 써야 되나 까지 고민할래? 아니요 싫지? 네 그래서 안 쓴대. 아 됐습니까? 그렇구나. Study English 됐습니까? Study Math 하고 그냥 끝내세요. 아 이거 어 써야 되나? 아 이거 될 수 있나? 아 특정한 건가? 던가? 아 짠 공부하는 학 공부하는 거 짜증나 죽겠는데 거기다 어 쓸지 더 쓸지 까지 고민할래? 아, 그래서 엄마야 과목명 앞에서 안 쓴대요. 됐습니까? 네. 여기까지는 좋아. 책이 마음에 들어. 여기까지는. 근데 얘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자, 버스 타고는 만나본 적 있는데요. 버스 타고 바이 버스. 바이 버스. 그렇지. 됐습니까? 네. 자, 지금 여기에서 교통 이게 마치 뭐냐? 교통 수단을 나타낸 명사 앞에 관사를 쓰지 못하는 것처럼 잘못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버스 갖고 있으면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나? 뭐 내가 버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당연히 이렇게 해야 돼. 네. 됐습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교통 수단을 나타내는 명사 앞에 관사를 쓰지 말라는 건 요게 들어갔을 때만 해당되는 거야. 바이가 들어가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들 때 어떻게 야 너 학교 어떻게 가? How do you go to school? I go to school by bus. 바이가 들어갈 때만이야. 네. 차 타고 by car. 기차 타고 by train. 지하철 타고 by subway. by subway는 어디서 만나본 적 있죠? 네. 그렇죠. 예예. 별 by helicopter. 어 너 이제 학교 갈 때 by helicopter 하려고? 네. by airplane. by를 써서 어떤 교통 수단을 얘기할 때 뭐를 타고서 할 때만 아무것도 쓰지 말라는 거지. 버스 앞에 아무것도 못 쓴다는 얘기 절대로 아니야. 이 책이 좀 오해하게 써놨어 지금. 네. 자, by 버스하고 똑같은 표현은 뭐가 있냐면 on a bus. 도 똑같은 표현인데 이건 써야 되네. by를 써서 어떤 교통 어떻게 학교 가니 했을 때 뭐 버스 타고요. by bus. 이럴 때만 안 쓴단 말이야. by bus, by car. 왜 그럴까? 그렇지. 됐습니까? 이번에 우리 지우 같은 친구들이 영어를 만들었어. 귀찮았어. 아 귀찮아. 좀 아 어 쓸지 더 쓸지. 아 코끼리 귀가 크다는 거 어떻게 해야 되지? 던가? 아 더 쓰면 특별한 코끼리면 귀가 큰 건데 어떻게 해야 되지? On elephant. 어 elephant 하면 또 안 되네. Elephant 애 소리 또 모음 소리네. 그래서 on elephant has 해야 되는구나. 아 머리 아파. 20분 남았어. 됐습니까? 오케이. 예. 고맙습니다. 됐습니까? 뭐를 네. 타고서 할 때만 안 쓴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비교해줘서 비교. 난 버스 갖고 있어. 내가 부자라 가지고 기차 한 대 샀어. I have a train 한단 말이야. 됐습니까? 네. 뭐 그 기차는 비싸. The train is expensive 한단 말이야. 어, 더 다 붙일 수 있어. 근데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들 때 by car, by bus 할 때만 안 쓴다는 얘기예요. 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는 7시에 아침 먹는다. Breakfast at 7.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게? When do you have breakfast? 또는 구체적으로 시간으로 얘기할 때 when 대신에? 그렇지. What time do you have breakfast?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아침 먹다. Have breakfast, have lunch, have dinner라고요. 됐습니까? 왜? 야, what do you have for lunch? 점심 뭐 먹었어? 뭐 먹었단 얘기는 하루에 쓸 일이 많아서 귀찮다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영어랑 수학을 공부한다. We study English and math. 됐습니까? 아유, 공부하는 것도 짜증나는데 여기다 어 쓸지 더 쓸지까지 고민하지는 말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아이고 뭐 악기 연주하는 특별한 능력이 아니고 그냥 공만 던져주면 할 수 있는 거네. 그래서 그는 축구한다. He plays soccer on Sundays. On Sundays가 뭔 뜻이었더라? 일요일마다. 와우, 기억하고 있네. Every Sunday. 그렇죠. 그러면 얘는 뭐와 같다고요? Every Sunday. Every Sunday. 오, 그렇지. Every book books money. Every book. Every body's야, every day's야, every day야. Every day. 오, every Sunday 대신에 그러면 every 대신 뭘 쓸 수 있네? Per. 그렇지, per. 하나 남았네? 됐습니까? 오케이, 일요일마다라는 표현은 on 썼으면 복수명사. 네. Every 뒤에는 단수명사. 그는 일요일마다 축구한다. 됐습니까? 일요일마다는 얼마나 자주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쵸? 얼마나 자주가 뭐였더라? How often does he play soccer?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들이 간대요. 그쵸? Where? 어디? 학교. To school. How? 버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에 대한 대답인데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by를 쓴 교통수단이라서 by the bus도 아니고 by a bus도 아니고 by bus, by car, by train, by subway 한다고요. 됐습니까? by bus하고 같은 말이 뭐라고요? on a bus라고요. He goes to school on a bus. 그러니까 교통수단 앞에 어를 안 쓴다는 설명은 틀린 거야. by를 쓸 때만 그런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설명을 애들이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는데 자, 어떤 시선물이 하는데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 어떤 것. 이름씨. 어떤 것이 원래 목적이나 기능대로 사용될 때 관사를 쓰지 않는다. 인데요. 학교 마친 후에 After school 자러 가다 Go to bed 학교 가다 Go to school 교회 가다 Go to church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가르쳐주면은 뭐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냐면요, 이게 내가 지금 쓰는 문장이 틀렸다고 하는데 내가 미리 얘기하면 내가 지금 쓰는 문장은 맞는 문장이야. 오케이. 뭐 고의 과거가 뭐더라? 뭐야? went요. 오, 그렇지. Go, went, gone인가? 난 갔었다. 난 갔었다 학교에. 과거형은 더 써도 되네. 한번 읽어볼까? I went to the school last Sunday. 했어. 됐습니까? 내가 갔죠. 어디 갔어? 일요일 학교 가요. 학교에 갔어. 그쵸? 언제 갔대? 지난 일요일 날 학교에 갔었대. 됐습니까? 자, 지금 여기 설명대로라면 여기에 도를 쓰면 안 된다는 얘기 같잖아. 그쵸? 예. 근데 얘는 도를 써야 돼. 자, go to school은 뭐하러 학교 간다는 뜻일 때만 쓴다는 얘기야. go to school은 뭐하러 학교 간다는 뜻일 때만 쓴단 말이야. 뭐하러 학교 간다란 뜻일 때 go to school이다. 그렇죠. 수업하러 학교 간다 할 때는 반드시 go to school이라고 해야 된단 말이야. 내가 수업하러 공부하러 학교 간다 할 때는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go to school이라고 해야 된다고요.
근데 여기는 도가 왜 붙었냐? 내가 갔는데 학교 갔는데 언제 갔냐면 지난 일요일에 갔어. 네. 공부하러 갔을까? 아니죠. 친구들이랑 운동장에서 놀려고 가는 것 같아. 어? 네. 일요일날 학교에 공부하러 가겠어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있어야 된다고 반대로. 예? 네? 그게 원래 목적이나 기능.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 오늘 학교 갔다 왔어? 안 갔다 왔어? 갔다 왔죠? I went to 학교에 뭐하러 갔어? 놀러 갔어? 수업하러 갔어? 수업하러 갔어요. 그러면 내가 오늘 학교 갔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해야 돼? I went to today 해야 된다고요. 왜? 내가 뭐하러 오늘 학교 갔기 때문에? 수업 들으러 학교 갔기 때문에 여긴 뭘 쓰면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근데 다른 이유로 학교에 갔을 때는 어를 쓰든 더를 쓰든 써야 된다고요.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요? 네. 자, go to bed. bed 침대죠? 네. 침대의 용도는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go to bed는 뭐 하러 침대로 간단 말이야? 자러 간다는 얘기인 거야. 됐습니까? 네.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럼 go to the bed 할 일도 있을 거야.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휴대폰 이제 충전하려고 침대 옆에 놔뒀어. 근데 내가 이제 학교 가야 되는데 깜빡하고 휴대폰을 침대에 그대로 뒀어. 그러면 내가 침대 가는 거는, 내가 침대에 가는 건 다시 자러 침대 가는 거야? 휴대폰 가지러 침대 가는 거야? 휴대폰 가지러요. 그때는 뭐라고 해야 한다? Go to the bed라고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go to bed하고 go to the bed는 담고 있는 뜻이 달라. 어떻게 달라? Go to bed는 뭐하러 침대로 간다는 얘기고? 자러 간다는 얘기고, go to the bed는 자는 거 말고 다른 이유로 그 침대에게로 간다란 뜻이 된단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After school 하면 뭐가 끝난 후에야? 학교가 끝난 후에. 학교에서 뭐를 하는 걸 끝낸 수업. 다음이란 말이야. 수업이 끝난 다음이란 말이야. 네. 만약에 after the school이라고 했다 치자. 그러면 after가 물론 시간적으로 후에 뒤에란 뜻도 있지만 어떤 물건의 뒤에란 뜻도 있어. 그러면 after the school 하면 뭐가 돼버리냐? 학교 뒤에 담배 피러 간다 그랬다 선생님한테 네. 걸려갖고 뒤지게 맞았다.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after school은 수업이 끝난 후에고요, after the school은 학교 뒤에란 뜻이야. 어떤 물체의 뒤에란 뜻이 된단 말입니다. 전혀 다른 뜻이 된단 말입니다. after school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n? When? after the school은 Where에 대한 대답이 된단 말이죠. 어떤 yeah. 물체의 뒤에란 뜻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go to church. 뭐하러 교회 간다는 얘기가 된 거야? 그렇죠. 예배 드리러 간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어떤 친구들 예배 드리러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라면 먹으러 가는 친구들도 있죠. 네, 교회 안 가봤어요 한 번도? 아, 다닙니다. 아, 다닙니까? 그렇죠. 일요일 날 예배 끝나고 나는 꼭 라면 주잖아. 안 줍니까 요즘은? 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뭐 옛날에 줬잖아. 그럼 뭐 줬어? 맛있는 거 줬어? 아니요. 그럼 뭐 아무것도 안 줬어? 네. 뭐 만들기나 그 정도 했는데요. 그래요? 네. 점심도 안 먹고? 아, 점심은 먹었어요. 점심은 우리 때는 맨날 라면 먹었는데. 뭐 어쨌든 예배 목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라면 먹으러 가면 그때는 뭐라 그래야 된다? Go to the church나 go to a church라고 해야 된다고요. 이거. Church. Church. 아. 죄송합니다. R 소리 안 내서. 영국식 발음해서 미안합니다. 미국식 학교에 church. 센 발음, 학교 센 발음보다 좀 낫지 않냐? 어, 별로 한 명만 동의 안 해요. 남의 네, 나머지. 아, 너무 좋으십니다. 짝짝. 아, 됐어. 네. 끝났어. 됐습니까? 네. 자, 그러니까 go to school하고 go to a school이나 go to the school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야. 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뭐 식사명 앞에 아 이게. 식사명 앞에 무슨 시가 오면 어떤 시가 오면 어나 더를 붙여야 될 때도 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점심 식사는 런치죠? 네. 맛있는 점심 식사는 nice 그쵸. 그때는 어떤 시가 붙으면 a delicious lunch 뭐 hot breakfast. 여러분들 되게 반가워 하려나? 안 반가워 할 수도 있겠다. 아 이거 어딘지 찾으려고 그러면 한참이겠다. 와, 이 방송
반가울까 안 반가울까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번 보여줄게. 학원 설마 그거 사, 그거 언 코 코시 첫 번째 때 그거 아이에브 두기만 아이에브 진 진정하시고요. 초딩인가? 이거 아닌 것 같다. 읽기다 읽기. 아이고 이거 하나 찾으려고 애쓴다. 아 여기 있다. 아 리듬 어디? 오. 무대에서 그 아이스 호텔 기억나십니까 혹시? 아 기억나요. 아이스 호텔 기억나죠? 아 아이스 호텔 편 기억납니다. 왜요? 그렇죠. 아이스 호텔. 아이스 호텔 있었잖아 방금. Everything in this hotel is made of ice. Ice baths? 나 같은 말. Ice baths? 나 같은 언어를 가. Ice baths 한 다음에 뭐라 그래? We are going to be 오, too cold 이러잖아. 그렇지? 드라큘라는 거야. 드라큘라는 딴 거야. 딴 거야? 아니다. 드라큘라도 차가운데. 아우 꼴도 보기 싫은 거 아니들? 아 이거 봤어. 아 맞아. Look Charlie, everything in this hotel is made of ice. Table, chairs and bed. Ice baths? We are going to be too cold. Don't worry, we'll sleep in very warm sleeping bags. Then, what are we going to do tomorrow? 했더니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읽어보세요. We will have a hot breakfast. 오케이, 찾았다. 와 이렇게 안 만들어. 이거 왜 붙었지? 얘 때문에 붙었다고. 아 뜨거워. 그냥 우리가 아침 먹을 거다였으면 뭐라고 했단 말이야? We will have a breakfast라고 했단 말이야. 네. 근데 어떤 breakfast 먹을 거기 때문에? Hot breakfast. 따뜻한. 됐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도 딸려 나왔다? 어도 딸려 나왔단 말이야. 아니고 됐습니까? 뭐? 네. 좀 먹어도 수업 거의 끝났어. 조용히 기다리세요. 20 minutes. 오케이. 그래서 뭐가 틀렸으니까 고쳐 써라 하고 있고요. 뭐 favorite하고 subject하고 다 만나봤던 친구죠. 네. 그 다음에 on put이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까요? on put. 네, on put도 사실은 만나본 적 있어. 발이에요. 에이미. 있잖아. F E. 그다음에 위세 뜻이 몇 가지 있었더라? 원머리 가지. 원머리 가지다. 에? 하다시야? 원머리 가지고 있잖아. 원머리도. 뭐뭐와 함께 뭐뭐를 가진 뭐뭐를 사용하여가 있었죠. 네. 그 중에 뭔지 궁금하네요. 네. 오케이. 우리 함께 저녁 식사를 먹자. 그녀는 기차를 타고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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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차를 타고 누구를? 뭐한다? 방문한다. 김쌤이 고등학교에서 어디서? 무엇을? 뭐한다? 앤드루는 일요일마다 교회로 간다. 교회 라면 먹으러 가는 건 아닌가 봐요. 뭐하러 간다는 것 같아요? 나는 주말에 나의 남동생과 함께 농구를 한다. 남동생과 함께 피아노를 치는 게 아니네. 하필 농구를 하네. 에미는 방학 동안에 늦게 잠자리에 든다. 오케이. 그래서 during 할 때는 이건 제가 설명할 건데요. 이거 동안 3종 세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안? 동안 3종 세트. 3종 세트? 예. 어디지? 동안이 3종인 거지? 네. 동안 3종 세트가 있습니다. 일단 이건 뭐 여러분 조사하기에는 어려울 거고요. 그 다음에 너희까지 교회가 아니. 내 친구들은 방과 후에 야구를 하고 그녀는 자전거 타고 학교에 가. 자 그 다음에 포커스 16 반갑죠? 아니요. 안 반가워요. 이거 보세요. There is 또는 There are. 됐습니까? 그럼 There가 1번이냐 2번이냐 뭐 이런 얘기부터 설명을 시작. 하겠죠? 네. 그쵸? 네. 자. 읽어보세요. I go there. I go there. 나는 거기에 가다. 그쵸. 얘 뜻은? 거기에. 뭐, 가다나 간다나 그놈이 그놈이지. 됐습니까? 그래서 there의 첫 번째 뜻은 뭐? 거기에.
근데 there가 무슨 뜻으로 쓰일 때도 있다. 그렇죠. 뜻 없이 대신 누구를 돋보게 한다? 돋보이게 한다? 자기 옆에 있는 비동사. 비동사 두 가지 뜻 뭐하고 뭐? 이다 있다. 이다 있다 중에서 무슨 뜻으로 쓰였다고 강력하게 얘기한다? 있다. 있다라고 얘기한다. 있다. there. 그래서 there is, there is만 보고 알 수 있는 세 가지 정보가 있죠. 외국 사람이 막 길을 걸어가면서 there is, there is, there is 막 이러면서 돌아다녀. 어? 뭐라 그러면서 돌아다니는 뭔진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확실한 건 뭐라 그러면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뭐 있네? 뭐 있네? 뭐 있네? 이러면서 돌아다니는 거죠. 갑자기 나 쳐다보면서 뭐라 그러면 튀어야 돼? 그 사람이 날 쳐다보면서 뭐라 그러면 튀어야 돼? Is there? 하는 순간 튀어야지. 안 들리냐고. 응? 무슨 말 하기 시작하는 거야? Is there? 하는 순간. Is there? Is there a post office near here? 그렇죠. 있냐라고 묻기 시작하는 거죠, 갑자기. 그렇죠? Is there? 하는 순간 튀어야죠. 그렇죠, 튀어야지. 영어 튀겠냐? 대화했는데요? 영어 진짜 외국인하고 대화했는데요. 어, 진짜? 어. 보세요, 그럼 내가 튀는지 안 튀는지 외국 사람 한 명 섭외해갖고.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아파트 위에서 이렇게 보고 외국인한테 돈 주고. 그렇죠? 영어 선생님 9시 되면 마치니까 요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Is there? 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 그럼 갑자기 여기 밖으로 누가 있잖아. 겨자색 옷을 입고 막 튀어나올 거야. 엠소 빨리 집으로 도망갈 거야. 소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re is만 보고도 알 수 있는 세 가지 정보. 금마가 뭐라 하고 있다? 뭐가 있다 하고 있다. 됐습니까? 두 번째 몇 개가 있다 하고 있다? 한 개가 있다. there is 뒤에는 안만 길어봤자 is로 할 수 있는 명사가 올 거다. 언제 있다 하고 있다? 현재. 만약에 there is가 아니고 there was 그러면서 돌아다니고 있어. 여기 와본 놈이 얘기하는 거죠. 네. 있었는데 어디 갔지? There was, where is 말하면서 있었는데 어디 갔지가 되겠죠. 됐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there is만 보고 알 수 있는 게 뭐라고요? There is만 보고 알 수 있는 게 금마가 뭐라 하고 있고 뭐뭐가 있다 하고 있고 네. 그 다음 몇 개가 있다 하고 있고 한 개가 있다 하고 있고 반대. 또는 셀 수 없는 게 있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렇죠 반대. 현재 있다 하고 있다 반대. 그러면 언놈이 언놈이니까 이상하네. 어떤 외국인 분이 이번에 뭐라 그러면서 돌아다니고 있어? There are beautiful girls 막 이러면서 돌아다녀. 그렇죠. 그럼 there are만 보고 알 수 있는 건 일단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똑같아. 뭐뭐가 있다 하는 건 똑같죠. 근데 그렇죠. 여러 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There are 뒤에는 there are books, there are a book, there are books, there are money 중에 books밖에 안 되겠죠. 네. 여러 개가 있다고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언제 있다 하고 있다? 현재 있다고 하고 있는 거죠. 자, 자세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선생님 오늘은 어디 갈 데가 있어서 To be continued. 예. 다 한 거니까 미리 밑밥 좀 깔았어. 자, 잘 따라오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허우적 알 거 많아요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 1학기 때 시험이 없지만 2학기 때 시험이 있어. 네가 풀이라고 발음하니까 수영장이지. 풀이지. 풀. F 발음해야 될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